안녕하세요. All About Jazz 2 금호고등학교 정지영입니다. All About Jazz 1에서는요, 재즈의 기원을 다루었고요. 오늘 2에서는 재즈의 스타일과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참고로 저는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 재즈에 대해 너무 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므로 그냥 느낌을 보시고 편하게 영어 단어 한두 개 챙겨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재즈는 모든 계절에 어울리지만 특히 이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재즈에는 이런 악기들이 사용됩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일 1은 먼저 스윙 뮤직입니다. 제가 나름 6하원씩 비슷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유행했고요. 특징,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스윙은 한마디로 댄서블 스타일스, 즉 춤을 출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춤을 추려면 신나야 되고 신이 나려면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이 연주하는 게 좋겠잖아요. 그래서 보통 빅밴드들과 그리고 밴드 리더들과 함께 합니다. 세 번째, 어원입니다. 이 스윙이라는 요 음이 자체가 흔들다 이런 거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루브 타는 거죠. 어프비트, 엇박에 대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더 약한 박에 대한 강조에서 이 스윙이라는 어원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 그러면 1935년에서 1946년을 아예 사람들이 스윙 이러, 즉, 스윙의 시대라고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린디홉이라는 춤을 추는데요. 자, 린디홉은요, 원래는 할렘의 흑인 공동체에서 생겨난 춤인데, 사실 이 춤은 많은 춤을 혼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보실게요. 보통 솔로리스트들이 밴드의 어레인지먼트, 어레인지먼트는 편곡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자, 편곡 이에 멜로디를 임프로바이즈 하는 거죠. 임프로바이즈는 재즈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프로바이즈는 즉석에서 해내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즉석에서 연주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이 왜 유행하게 되었냐? 여기서 미국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1930년대에 미국이 경제대공황을 겪습니다. 그러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해서 경제를 부흥시킵니다. 뉴딜 정책은요, 여러분, 이쪽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퍼블릭 워크 프로젝트, 즉 공공 일자리 프로젝트나 아니면 파이낸셜 리폼스, 재정 개혁 같은 일렬의 프로그램을 의미를 합니다. 여튼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미국인들이 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음악과 춤으로 이를 발산하는 겁니다. 유명한 연주가로는 여러분이 왼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듀크 엘링턴이나 혹시 이 멜로디 기억나세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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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몇년 전에 김연아 씨가 S전자 광고에서 이 싱싱싱이라는 노래를 개사를 해서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베니 굿맨의 작품입니다. 스타일 2는 비밥입니다. 194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발달되었는데요.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빠른 템포입니다. 일반적으로 200bpm을 초과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식. BPM은 beats per minute의 약자입니다. 즉, 분당 몇 비트의 템포로 연주되는가 하는 거죠. 비트가 빠르면 템포도 빨라지겠죠? 특징 두 번째는 complex progressions, 즉, 복잡한 진행입니다. 이 비밥은요, nonsense syllables, 의미 없는 음절이나 의미 없는 단어를 의미를 한다라고 하네요. 왜 가수들이 가사 일부에 뜻이 없는 후렴구 넣어서 부를 때 있죠? 그 느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하우입니다. 비밥은요, 코드가 빠르게 바뀝니다. 그리고 키도 여러 번 바뀝니다. 그리고 Instrumental Virtuosity, 즉 악기에 의한 기교를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즈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Improvisation, 즉 즉석에서 연주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비밥이 결국은 인기를 잃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영어 한번 쭉 보세요. 뒤쪽에 보시면 Contrary to the popular side of swing, 스윙의 어떤 인기 있는 면과는 대조적으로 Artistic side, 너무 예술적인 측면만을 too much emphasis,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비밥의 연주가로는 사진에서 보시는 찰리 파커가 있습니다. 스타의 삶은 쿨 재즈입니다. 여러분이 카페 가시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재즈가 바로 이 쿨 재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2차 세계대전 뒤에 나타났고요. 모던 재즈 스타일인데 비밥의 소프트 베리언트, 즉 부드러운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아까 비밥은 되게 빠르고 복잡한데 이 아이는 템포도 좀 느려지고 톤도 좀 가벼워지는 거죠. 이 어원은 캐피털 레코드사가 Classics in Jazz, Cool and Quiet라는 앨범을 발매를 하는데 여기서 그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우입니다. 격식 있는 어레인지먼트, 편곡을 이용하거나요, 차용을 하거나 혹은 클래식 음악의 어떤 요소들을 incorporate, 포함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유명한 연주가로는 프린스 오브 쿨이라고 알려진 챗 베이커와 그리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 아시나요? 이 소설가가 챗 베이커의 음악에는 청춘의 향기가 난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바로 사라 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드라마 1타 스캔들 주인공 기억나시나요? 이에 바로 전도연 씨입니다. 전도연 씨가 젊었을 때 출연했던 접속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러버스 콘체르토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바로 사라 본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자마자 그녀에게 빠져들었는데요. 아메리칸 재즈 싱어, 미국의 재즈 가수이고요. 별명이 시시입니다. 시시는 약간 당돌한 이런 뜻도 있고요. 에너제틱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왜 나의 엽기적인 그녀라는 한국 영화 영어 제목이 My Sassy Girl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마이 웨이 부른 프랑크 시나트라 아시나요? 그도 그녀를 세시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녀의 또 다른 별명은 디바인 원, 즉 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정말 성스러워요. 두 번의 그래미상 수상자고요. 사람들의 코멘트 적어보았습니다. Some of the most wondrous voices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가장 경이로운 목소리들 중에 몇몇이죠. 또 뉴욕타임스 오비추어리, 즉 부고에 따르면요, 그녀는 오페라의 스플렌더, 즉 멋짐을 그녀의 재즈 공연에 가져온 가수입니다. 좀 더 볼게요. 그녀는 The Single Best Vocal Instrument, 여기서 The Single은요, 단 하나의 이런 강조하는 표현이죠. 가장 멋진 목소리의 도구를 가졌습니다. 즉 그녀에게는 목소리가 도구인 거죠. 마지막 보시면 제가 약간 원문을 뺐네요.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 원문이 있었는데 useful, 즉 젊은 혹은 기운찬 유연성과 그리고 놀랄 만큼 감미로운 음색을 가졌다고 하네요. 생소한 단어들 좀 있을 거예요. 아래에 적어놓은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즈의 정신입니다. 먼저 다양성입니다. 지난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즈는 그 시작부터 아프리카 음악과 그리고 크레올 음악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이 중심이 되면서 빌리 할리데이의 스트렌지 프루트나 니나 시몬의 미시시피 갓댐 같은 이런 노래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재즈락이나 프로그레시브 재즈로 대표되는 재즈 퓨전의 시대가 오듯이 다시 말씀드려서 재즈는 인종적이든 스타일적이든 결국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니나 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excellence, 즉 어떤 우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들을 보내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클래식 음악에 관한 것이니까. 지금은 그것은 자유에 dedicated, 헌신되어져 있다. 자유로움에 헌신되어졌다. 그리고 이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조지 거시인의 말을 전하며 이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Life is a lot like jazz. It's best when you improvise. 삶은 재즈와 같다.
즉석에서 해낼 때 가장 좋다. 여러분, 억지로 좋은 일을 만들어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improvised, 즉 즉석에서 주어질 테니까요.